룸메들 안녕. 안녕. 오늘은 희아의 기초 파우치를 한번 털어볼 거야. 따단. 이건가? 그러하다. 열어보시게. 진짜 별거 없어, 근데. 나는 딱 수분 보충 위주로 쓰려고 하는 편이야. 오, 프레쉬 수분수분한 느낌이다. 응. 내가 쓰는 거랑 비슷한데? 이게 약간 더 보들보들해. 얘가 조금 더 퐁신퐁신. 퐁신퐁신해. 근데 이거 이렇게 톤업팩 이렇게 하면 맞아. 화장이 진짜 잘 먹어. 맞아. 딱 한 5분만 있어도 그지? 뭔가 좀 아는데 확실히 달라. 그만 사야 되는데. 그만 사야 되는데. 네. 어떻게 써? 나는 여기다가 이거를 좀 묻혀서 톤업팩을 먼저 해주고 pH 균형을 맞춰주는 화장수. 근데 이 pH 균형 맞춰주는 게 왜 좋으냐면 피부가 너무 산성으로 가거나 알칼리성으로 가면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좀 피부가 쉽게 자극받고 이래서 적당한 5에서 5.5 정도를 맞춰주는 게 좋대. 네, 이런 게 진짜 좋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? 공부했어. 시험 공부는 안 하고. 나 해볼래. 근데 이거 되게 저렴해. 이거 8,000원인가 9,000원밖에 안 하는데. 오, 저렴하고 순하고. 진짜 얘는 토너를 애꼈을 수 있지. 충분해. 우와. 충분해. 진짜 충분해. 봐봐. 다졌는데 봐. 한 방울이면 충분해. 밥 한 숟갈 먹고 볼비 한번 보고. 애꼈어야 잘 살지. 시원해. 근데 이거 하면 약간 이렇게 붉은기가 약간 가라앉는 느낌. 이거는 나도 진짜 많이 하는 방법인데 팩은 귀찮고 촉촉은 하고 싶을 때 진짜 간단하게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이것은 무엇인가? 이것은 세럼인데 얘는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고. 아, 얘는 수분 세럼? 속건조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. 아, 진짜? 물고 엄청 굉장히 묽어서 흡수가 엄청 빨리 돼. 이런 건 한 두세 번 발라도 되겠다. 맞아, 맞아. 그리고 이거 트러블 젤 크림인데 사실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는 아닌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테러 받아서 얼굴에 한 호두씩 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약간 반반 섞어서 발라주는 편이야. 스팟 젤이라고 이렇게 난 데만 바르는 건데 조금 잘 가라앉더라고. 확실히 10대는 이런 트러블 관련한 기초 제품이 많구나.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약간 쿨링감이 좀 있어서 얼굴 온도를 좀 낮춰줘. 좋다. 이거는 정말 많이 건조할 때, 진짜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다 발랐는데도 속건조가 있다 싶을 때는 바르는 크림이야. 시카 크림이네. 이것도 진정되는 크림. 고농축. 냄새 좋다. 시원해. 그쵸, 여기만 딱 시원해요. 너무 시원해. 촉촉해졌어. 근데 되게 잘 쓰고 있다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나는 지금 바르는 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건조한 날에는 크림이나 젤크림까지 발랐잖아. 그 바른 상태에서 끝내는 것도 좋지만 토너팩을 먼저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수분크림을 다 바르고 나서 토너팩을 할 때도 있단 말이야. 그럼 뭐가 달라? 그러면 확실히 피부가 더 유연해지고 보들보들해지는 뭔가 수분크림 팩을 한 느낌이 들어. 조금 더 속건조가 잘 잡히겠다. 더 잘 잡혀. 피부 속을 다 채운 상태에서 위에 그냥 팩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지. 한 5분 정도? 아이, 이쁘다. 왜? 촉촉해. 진짜 너무 좋아요. 저희 이대로 놔두고 철수해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저희는 잘게요. 인사는 하고 끝내야지. 맞아. 여러분, 달밤의 뷰티 다음에도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눠요. 잘 자요.